등원합니다.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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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잘 놀다 올 수 있습니까? 네! 해야지. 네! 엄마 얼굴 보여주세요. 엄마 얼굴 보여주세요. 네 얼굴만 보지 말고. 아! 이상한 기계가 생겼다. 이따가 한번 해보러 와볼까? 네, 네. 궁금하지? 아 진짜 잘 나왔어? 돈을 먹었던 기억이 한번있고요. 돈을 먹었대. 그것만으로 운세가 안 좋은 거 아니야? 인생 네크 찍으러 가야겠네. 까메꼴. 커피. 맛있었겠다. 우와, 야, 때깔 봐. 미쳤다. 두께가 완전 이만하게, 이만하게. 가락시장? 가락시장이 최고입니다. 와, 방어에 화이트 와인 먹고 싶다. 술을 안 먹었네. 술을 안 먹었다고 방어에다가?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엄마가 아직 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요. 어. 다 안 떨어져서 술을 안 먹었죠. 나는 방어랑이면은 약을 포기하고 그냥 그날은 술 먹어. 당연한 거 아니야? 약간 시큼한 화이트 와인이랑.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손만 움직였는데 이렇게 많아진 게. 난 뜨겠는데. 아니 얘는 지금 한 두 번 풀었어요. 처음에 여덟 손 줄 알고 여덟 번만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 풀고. 지금 뜨개질의 세계로 인도를 했는데 안 될 것 같아. 처음에 한번 풀어가지고 좀 짜게 식었어요. 처음에 자기 소질 있다고 좋아했는데. 아, 오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14코잖아. 이게 한 코 뜨면 두 줄 나오잖아요, 처음에. 첫 코는 그냥 가져가는 거 알지? 첫 코는 안 뜨고 그냥 가져가는 거 알지? 얘 또 뭐. 왜 아무도 나한테 그런 설명을 안 해주는 영상엔 있다고. 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일단 파일은 폴더에 넣었고요. 앞에 있는 사람들 대신에 들어갈 예정인데 질감만 살리는 정도로 가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쳐서 손금 보러 왔어요. 오, 이거 이거. 왜? 아. 제일 못해요. 왜? 야, 너 오늘 설치했거든? 소독제까지 갖다 놨는데. 가자. 오늘 되는 게 없구만. 오, 누름 하고 있는 거지? 어, 끝났다, 끝났다. 오, 봐봐, 봐봐. 오, 따끈따끈하다. 운세. 매사를 사무적으로 처리하기를 좋아하면 만사의 경우가 분명하다. 분해가 명석하여. 명석합니다. 아, 좀 명석. 주변에 신임을 받습니다. 아주 좋은데? 좋나요? 처음 해봐. 그냥 성품도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좋은 말만 다 써주네. 여유 있는 재물을 두고 생활을 합니다. 오. 일생 건강하고 장수할 체질입니다. 좋은 얘기밖에 없는데. 자녀에게도 비상하는 애정을 쏟습니다. 인내와 양부심이 적어. 원만한 결혼 생활이 어려워. 대단히 좋은 결혼. 뭐야? 결혼 생활 어렵다고 해놓고 좋은 결혼을 하게 된대. 한평생 고생을 모르고. 응? 용하지 않다. 4시에 객실이 들어오고 그리고 20일에 제안하고 이번 주는 이런데 정리를 해야 돼서 조금 야근을 할 수도 있어. 우와. 오자마자 찍으려고 카메라 켰지. 아, 아니야 이거? 그립토? 아이쏘 라이미. 엄마 다녀오셨어요 해야지. 엄마 다녀오셨다. 씻고 왔고요. 자, 오늘 스킨케어 단계에서 정말 오랜만에 새로운 멤버가 들어와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 피부가 진짜 예민하고 건조해가지고 정착템 말고는 새로 찾아서 사용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광고 요청 들어와서 좀 테스트 해봐도 항상 트러블이 나거나 좀 보습감이 좀 모자란 것 같아가지고 포기하고 그랬었는데 오랜 기간 테스트해본 결과 저랑 정말 잘 맞는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소개해드리게 되었어요. 바로 이 아비브의 부활초 크림 뉴트리션 튜브. 부활초 크림과 이 부활초 아이크림인데요. 잠 못 자고 건조하다 보니까 점점 축축 처지는 피부가 신경 쓰여서 제 요즘 가장 큰 피부 관심사가 딱 요 탄력과 보습이었는데요. 이 아비브 부활초 크림은 일단 짜보면
오농축 제형으로 꾸덕하게 나오면서 발릴 때는 부드럽게 발리는데 이렇게 스며들 때는 끈적임 없이 촉촉하게 흡수돼서 이렇게 마무리감이 깔끔해요. 저는 수분감이 너무 가벼우면 날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제형을 선호하거든요. 부활초 추출물과 차가버섯 추출물로 보습과 영양감을 채워주면서 피부에 힘을 키워준다고 하는데 이 힘으로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면서 안티에이징 케어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슬슬 안티에이징 케어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볍게 신경 쓰이는 부분에 이럴 때뿐 아니라 사무실에서도 수시로 발라주고 특히 목주름, 눈가만큼 얇은 피부면서 정말 중요하잖아요. 목에는 더 덧발라주면서 케어해주고 있어요. 제가 휴직하면서 가습기를 집에 가져와 버려서 사무실에 가습기가 없어요. 진짜 건조하거든요, 사무실이. 그래서 오후쯤 되면 좀 얼굴이 메말라가는데 한번 싹 발라주고 나면 피부가 쫀쫀해지고 확실히 건조함으로부터 보호되는 느낌이에요. 이 부활초 아이크림은 얇게 밀착되어서 파데 바르기 전에 발라도 밀리지가 않더라고요. 딱 바르면 밀착돼서 바로 흡수되는 느낌이에요. 이게 초기 미세주름부터 깊어진 주름까지 개선해준다고 해요. 특히 요즘 제 대형 걱정이 다크서클인데 다크서클까지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아침밤 세안 후에 발라준 후 밤에는 마사지까지 해주면서 눈 근육을 풀어주고 있어요. 이런 건조한 시기에 보습도 챙기면서 20, 30대부터 안티에이징을 시작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1월 한 달간 아비브의 부활초 크림, 아이크림을 써볼 수 있는 프로모션이 딱 있습니다. 스킨케어뿐만 아니라 사무실에 갖다 놓고 팍팍 쓰실 분들을 위해 아비브 부활초 크림 뉴트리션 튜브 기획 세트, 아이크림과 크림을 함께 테스트하며 써볼 수 있는 아비브 부활초 아이크림 기획 세트를 각각 좋은 할인율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더보기 참고하셔서 첫 안티에이징 보습과 함께 시작해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이제 스킨케어를 촉촉하게 끝냈기 때문에 편집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진저티 빈츠 가자. 이건 뭐야? 여기 나온 거. 오. 감사합니다. 와. 살이 팔아서 안 살 수 없었어. 슥 굵고 우리는 헤이 내려가야지. 많다. 오, 요거 워커, 워커. 남자 워커인가? 남자 거 같네. 다 이거 약간 제작 소품들 폐기할 것 그거 같은데. 저 딱 봐도 제작 신발 쓰지. 그러네. 구두 이쁘다. 이쁜데요? 저기다. 바로 자리가 있다. 생성형 AI를 가지고 콘텐츠를 만드는 미드저니를 이제 거의 CT에 뭐 이미지에도 많이 쓰고 잘 쓰고 있잖아요. 미드저니 이미지 만드는 건 이미 다 하고 있고. 전 생 먹을 거예요. 나는 시오. 시오 시오. 이거는 생이다. 맛있게 드세요. 오늘은 루꼴라 드실 수 있겠어요? 네. 라멘의 힘은 항상 이해를 못하는데. 겨울이야. 한겨울에 엄청 추운데 오뎅바 가고 싶다. 아, 진짜 많더라고요. 가가지고 생맥 먹고 싶어. 아, 어제 시터쌤 너무 웃긴 말 하고 22, 3, 4일날 뭐 하게 저희 뭐 딱히 없고 주말에는 문쌤만 갈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가 봐드릴 테니까 둘이 놀러 갔다 오세요 그래. 아니 쉬는 날인데 크리스마스 연휴인데 가족들 뭐 안 해요? 그래서 애들은 뭐 안 하는데 갔다 오세요. 소리 나나? 뭐 아니 일이잖아요. 왜 일을 주말에 출근하려고 하세요? 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요. 자기 나름 진짜 그런 거 웃긴 거 같아요. 네 이때도 있잖아. 읽으려고 하자마자 끝났어. 여기는 잘 먹겠습니다. 우와, 진짜 철대곤 처음 먹어. 맛있게 드세요. 뭐부터 먹어요? 근데 저랑 비슷한 연차 아트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첫 회사에서는 기획만 있었고 제작이 저 하나밖에 없었고요. 두 번째 회사에서 그래도 같은 팀에 한 분 정도?
같은 연차의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서 친해지고 싶었겠다. 여기 오면서 제가 갖고 있었던 환상 중 하나가 그거였죠. 여기서는 비슷한 연차의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 친해질 수 있겠다. 아이 맞아? 아입니다. 이 같은데? 아이스라고요? 아이래. 아이가 49, 이가 51. 네, 네. 약간 그런 것 같아. 비슷비슷하게 있긴 한데 그래도 아이는 아이입니다. 분위기들이 많아도 진짜 막상 친해질 기회는 별로 없는 맞아, 맞아. 자리가 딱히 이렇게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요즘에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예전에는 뭐 아트 모임 이런 것도 되게 많았는데 술자리 자체가 많이 없어졌어. 부부 모임에 술 많이 먹지? 이제 워크숍 하면 뭐 방 잡아서 같은 연차들끼리 술 먹는다는데. 맞아, 일단은 연차로 먹는다던데. 네. 어, 예뻐 예뻐. 아주 잘 나와. 유친놈. 엄청 이뻐. 아, 유튜브에 찍기 좋게 나오고 있어. 오늘 완전 춥다 그래가지고 중무장 했어요. 제가 뜬 모장 연말이라 대기가 좀 여기 오는 이유 내시경 한 다음에 쉴 수 있어. 따뜻따뜻 시경했으니까 죽 먹어요. 아, 대장 내시가 원래 감성동 검사할 때 유방도 해가지고 양쪽에 결절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조직 검사도 해야 된다고 해서 했었거든요. 주사기 꽂아가지고. 근데 수술을 권유하더라고요. 양성인데 수술을 권유해서 만모통 때 할까 말까 하다가 부양성이 더 우선이라 안 했는데 오늘 검사를 해보니까 오른쪽은 아예 결절이 안 보이고 왼쪽은 0.3? 그래서 만모통이 이미 시술할 필요도 없고 조직 검사도 안 해도 된다고 더 추적 검사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겨울마다 진짜 다른 것 같아요. 괜찮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저 오시겠어요. 길 보러 걸어왔는데 아, 너무 걸어와서 후회하고 있어. 생각보다 먼. 생각보다. 아이고 아이고 진심이야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 이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귀여워 갖고 싶다. 뭐야? 이게 뭐야? 움직여. 제 취향은 요거예요. 예쁘다. 자, 성수. 와, 많다. 예쁘다. 역시 브랜드가 질이 좋긴 하구만. 길이가 너무 딱인데 무슨 말아? 예쁘다. 야야. 부풀이가 오래되긴 했네. 빈티지. 마지막. 큐엘은 가봐야지. 우와! 트리 특이해. 폭신폭신해 보인다. 큰일 났어요. 배터리가 없어. 가지. 귀여워. 취향 한결같이. 왜 이렇게 다 큰 거야? 예쁘다. 패딩. 하나만. 여기도 또 가면 사게 돼 있어. 안 사, 안 사. 안 봐! 샌드위치. 한번 먹고 가야지. 보조 배터리 주셨어요. 자. 필리필리. 저 수업을 듣고 이거 진짜 꼬라.
청양 고추가 있어서 덜 느끼해요. 또 빈티지. 여긴 또 느낌이 다른. 예쁜데 굉장히 소화하기 힘든. 오 이쁘다. 와, 색감은 너무 예쁜데. 일단 보풀이랑 보풀은 뭐 그렇다 쳐도 여기 살짝 위험해. 되게 심하게 있네. 이거 보니까 케이크 할 수 있을까? 아 추워. 어디로 하세요? 포장으로 사. 아. 아니요 저희 포장해서 가서 마셔야 돼가지고. 예,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딱 납작복숭아만 남아 있어가지고 사서 갑니다. 여기 성수에다가 광고에서 차린 예전 같이 일했던 대리님이 있거든요. 이제 대리가 아니라 사장님이지 카피님이 있거든요. 가서 만나서 요 케이크랑 커피 한잔 하고 아프리콧 구경하고 갈 거예요. 아프리콧을 찾아서 오는 길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사무실이더라고요. 쇼룸을 성수에 있다고 하니까 구경하고 가야지. 오프라인으로는 처음 보는 거라 두근두근. 귀엽다 귀여워. 아 좋다. 커피가 너무 먹고 싶었어. 아 오빠가 먼저 먹어. 내가 주려고 사왔는데. 아 그래? 아니 괜찮아. 저희 그 곰돌이 케이크 같은 거 자를 때도 항상 마음이 아파. 아 이거 겉. 오 딱딱한 문제지리네요 제가. 아, 몰랐어. 오. 아니 뭐가 있어? 오, 복숭아 필링이 있네. 여자친구. 아 뭐야 그냥 먹어도 되지 와이프 아닌데. 아 여자친구. 맞아 얘 여자친구가 또 팬이야. 아 진짜요? 여자친구도 대행사 A거든. 아 미국. 어. 아유 우영이가 사줬다 그러면 더 좋아. 여기 사람꾼들밖에 안 사네. 어 맛있네. 맛있다. 먹어봐. 같이 먹어. 맛보는 거지 이거. 배 채우려고 먹는 게 아닌데. 너무 귀엽다 사무실. 진짜 뭔가 오빠가 모아뒀던 거를 사무실로 만들어놓은 느낌이야. 자리를 사무실로 만드는. 취향이 너무 딱 반영돼 있는 게임기부터 해가지고 플스가 아니라 닌텐도 패밀리 여기 플스 5 아, 있고 얘는 레트로 게임기들도 있고 플스도 해 그러면? 일하다가? 거의 아, 할 시간 없지 않아? 거의 못해. 거의 이거 사놓고 한 3번 했나? 3번 아 너무 하고 싶은데 할 시간 없어. 킨 거 본 적도 없지. 너네 우리 이거 킨 거 한 번도 못 봤어. 아 진짜 뭐야 모법인 거 그냥 재밌는 회사인 척 하려고. 예뻐 크리스마스야 이쁘다. 오 벌써 예뻐 이쁘지. 토끼 이쁘지. 저거 사고 싶은데 인형이 너무 많아서 지금 못 사고 있어. 여기 양말 색감 죽이거든. 어머 이 정도면 잡고 벗을 수 있겠네. 귀엽다 진짜. 귀여워 제 옷은 참아도 민구 옷은 못 참죠. 다녀왔습니다. 나는 성수에서 사온 거. 이거 민고 거만 사왔는데. 이거 원래 인터넷으로 이 색깔이 없어가지고 인터넷으로 다른 색깔을 샀는데 매장에 있어가지고 인터넷 아직 배송 중이라 취소하고 그냥 이걸로 사왔어요. 수트! 눈 올 때 입을 만한 게 없더라고요. 눈 올 때 입고 가면 리버서블. 안에는 이런 프리스 재질. 되게 따뜻하겠다. 보조복은 좀 크게 입어도 내년까지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조금 따뜻한 등원으로도 안 살 수가 없는 컬러였어. 세트예요. 보들보들한 재질. 매장에는 꽤 제품이 많더라고요. 인터넷으로는 못 구해도 성수에 가시면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건 양말. 크리스 양말을 되게 잘 신어가지고 이런 웜한 컬러가 없어서 사왔습니다. 이쁘죠? 바로 빨아야지. 쿠팡에 와있는데 오늘 아침에 나가면서 트위트님 유튜브를 봤는데 되게 재밌는 책이 있더라고요. 마이 퍼스트 북? 그거는 가격도 있고 너무 커가지고 휴대용으로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스티커북 대신에 약간 휴대용으로 이런 거 어떨까. 조작북 펠트북 같은 건데 이런 벨크로나 이런 운동화 끈 묶고 이거 뭐지? 막 잡아당길 수 있고 구슬놀이랑 숫자세기 이거 붙이는 건가? 아 이렇게 손가락을 접을 수 있어. 이런 거 요즘 좋아하거든요. 돌리고 이거 뺄 수 있구나. 어쨌든 여러분 나머지는 이따가 편집하면서 보여드려야겠다. 이런 거 갖고 놀아야 돼. 뭐야? 좋아하는 거다. 어. 이거 뭐야? 그건 어렵겠다. 이거 어렵다. 이거 껴봐. 이거 뭐야? 좋아할 줄 알았어. 괜찮구만. 요거를 누르면서 뾰.
하나, 둘. 으. 아, 손이야, 손. 이거 뭐야? 엄마, 엄마 빨리 눌러. 엄마. 어, 엄마, 엄마, 어, 빨리 눌러. 엄마. 우와. 요리사. 응, 그거 눌러.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딨어? 알고 있는데 손이 안 가네. 잘 먹겠습니다. 집밥. 피곤하지? 왜 이렇게 피곤하냐면 일 열심히 했으니까. 너무 참. 어, 나 오늘 피곤하지 않거든. 민내시경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 주면내시경 굉장히 개운했어. 자고 일어나서 그거 먹을? 맨 처음 경험했던 그 개운함을 처음 느꼈어. 오랜만에 너무 피곤했나봐. 그리고 많이 친절해졌더라. 충분히 재우던데? 한 25분 잤네. 근데 굉장히 깊이 잤어. 산책 중. 이런 날씨에는 라임이도 춥거든요. 이럴 때 산책하면 안 돼. 감기 걸려. 근데 지금 너무 추워서 이틀 동안 산책을 못 갔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엄마 품에서 같이 한 바퀴 돌면서 냄새 맡고 오는 거예요. 아유, 잘생겼다. 어? 옆태가 아주 잘생겼어요. 이쁘니? 좋아? 자, 왔고요. 아까 소개해드린다고 한 게 요겁니다. 전기포트인데 550ml까지만. 근데 왜 이게 거꾸로 돼 있지? 이게 맞아? 뭐 이제 온도가 이제 이게 돼요. 꽂자. 이걸로 지금 59도구만. 온도가 유지가 돼서. 제가 원래 머그컵 워머가 있잖아요. 오씨. 근데 그게 한 잔씩 먹는 게 너무 찔끔찔끔이어서 550 정도가 딱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샀어요. 단미 거. 깔끔하게 생겼죠? 그리고 단미에서 하나 더 산 게 선난로겸 보조배터리 샀습니다. 선 연결하면 충전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45도로 설정이 돼서 따뜻해지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 가지고 나갔어야 되는데 오늘 택배가 왔어. 금방 따뜻해지네. 오, 여기가 엄청 따뜻해지고 있어. 주머니에 놓고 다니면 따뜻하겠죠? 오늘 진짜 추웠는데. 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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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쩌쩌쩌쩌쩌 짠. 어 뭐야.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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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까 잘 추더니 와버려. 다른 노래가 듣고 싶은 것 같은데. 춤추면서 안겨. 오. 우와, 다른 색깔 모래가 나오네? 담아야지. 찾았다. 여기다 부어서. 됐다. 메리 크리스마스. 뭐라고 해? 뭐 하면서 불어야 돼? 반짝반짝.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이어. 불어. 후. 불어 봐. 후 해 봐. 후. 아뜨 아뜨. 이거 불어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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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그래, 네가 꼽은 거 네가 꼽다. 그래, 잘했어. 아, 딴지다. 순식간에 일요일 문센.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안녕. 안녕. 아! 가자. 가자. 아! 어디 가? 이리 와 빨리. 어디 가? 이리 와. 반가워요 선생님.
무릎을 끌어 앞으로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소화기가 들어가자. 붙었다. 여기, 여기. 여기 붙여줘. 옳지. 우와, 잘한다. 우리 누군지 알아요? 아빠 아래 위에 놀아라. 엄마 아빠 말 제가 들었어요. 선물 줄 건데 그냥 선물 줄 순 없고 춤을 잘 추는 친구들 다리가 선물 나눠줄 줄요. 자꾸 뒷걸음질 잡아. 진짜 많다. 일단 식당 대기부터 보고 오나? 사진 찍는구나. 포토존이구나. 외국인 섭외한다 실제로. 그러네. 잘한다 잘한다. 우와. 안 먹을 거야? 맛있는데? 눈 없던가? 맵지 않을까? 먹어. 모르겠어. 매워. 안 먹을 거야? 이거야?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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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보더에서 밥을 너무 안 먹어가지고 포장해 왔어요. 먹이려고. 빵빵! 많이 지나가네, 빵빵! 보이니? 빵빵! 나중에 연말이면 진짜 좋아하겠다. 딩동 딩동 크리스마스. 한번 자게 해줘. 엄마. 엄마 안아줄게. 아팠어. 영풍문고에서 스티커북 사왔어요. 제가 장난감을 안 가져와가지고 챙겨올 걸 사놓고. 왜 좋아하냐고. 아빠 공 탱탱 볼 공 맞는 거 좋아하세요. 오! 다 놀았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루피! 루피와 함께 즐겁게 춤춰요. 일각돌고래. 일각돌고래. 그렇지. 진짜 어렵다. 뽀로로. 모르겠고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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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쳐주세요. 제가 좀 힘들어하고 간절히 쇼핑을 바라니까 30분 동안 자유시간을 줬습니다. 세일 매장들 구경하고 봐야지. 코스 왔는데 예쁘긴 한데 요즘은 30% 해도 뭐 가격들이 그냥 파란색 이쁘다. 보클. 와, 또 그분이 마시모두띠 귀여운데? 99,000원. 확실히 이런 단추 디테일도 좋고. 더워 더워. 아메리칸 트레일러에서 주스 먹고 갑니다. 저는 트리플 비타민이었어요.
여의도 왔지요. 으아, 빵빵 응. 좋아? 수술 배 안 고파? 그치 내려올까? 알았어. 염소는? 오리는? 코끼리는? 몰라. 사자는? 자동차는? 빠바. 토끼는? 깡총깡총깡총. 돼지는? 꿀꿀. 강아지는? 멍. 웅웅. 잘 표현하는 것 같아. 은혜.